여성분들이 지금까지 알 수 없었던 팩트를 체크해드립니다. 핫도그 TV의 팩트 체크. 자, 오늘의 주제, 남자들이 좋아하는 여자. 모든 분들이 생각하시는 정답, 예쁜 여자. 물론 맞습니다. 맞는데 막상 팩트로 보자면 무작정 예쁜 여자보다 더 매력적이고 훨씬 더 끌리는 부분들이 있어 남자의 입장에서 정확하게 팩트를 체크해드립니다. 첫 번째, 웃긴 여자보다는 잘 웃어주는 여자. 자, 전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자는 굉장히 단순한 존재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내 말에 웃어준다?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. 그와 동시에 내가 굉장히 유머러스한 남자라는 걸 아는 당신에게도 굉장히 큰 호감을 가질 겁니다. 그런데 여기서 팩트 체크. 너무 많이 웃어주면 하루 종일 개드립칩니다. 뭐든지 적당히 띄워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. 자, 두 번째, 센스 있는 여자. 남자는 기본적으로 여자 앞에서 자신이 리드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. 그런데 이때 리드해야 된다는 부담을 조금만 알아주고 덜어주려고 한다면 남자는 그 여자에게 뿅 가게 돼 있습니다. 밥 먹고 남자가 계산하려 할 때, 아, 같이 내자, 커피는 내가 살게 라는 당신의 작은 센스, 이게 꼭 금전적인 부담을 덜어서만이 아닌 이 남자의 입장을 배려하고 생각해주는 그 작은 마음에 남자는 감동을 할 겁니다. 여기서 팩트 체크! 아, 물론 예외는 있어요. 저희는 그냥 얻어먹어요. 안 내요. 배려하는 그 감동을 강요합니다. 세 번째, 지켜주고 싶은 여자. 보호 본능이 느껴질 때는 덩치가 작고 막 음식을 야금야금 먹고 이런 게 아니고 내가 무언가를 해줄 수 있는 존재다 라는 것을 느낄 때입니다. 예를 들어 여자분들이 높은 곳에 있는 물건을 못 꺼낼 때, 내가 꺼내줘야겠다는 마음, 벌레를 무서워할 때, 놀이기구를 무서워할 때 내가 지켜줘야겠다라는 마음, 그럴 때 남자는 여자에게 보호 본능을 굉장히 많이 느껴요. 그런데 여기서 존내게 중요한 팩트가 한 가지 있습니다. 자, 남자도 벌레를 존내게 무서워하는 경우가 있어요. 저 뒤질 뻔했습니다. 놀이기구 존내게 무서워요. 뒤질 뻔했어요. 그러니까 벌레는 네가 잡으세요. 놀이기구는 아니에요. 데이트는 동물원으로. 이것은 팩트입니다.